세빈이 20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대까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친구가 어떤 소리 날 것 같아? 그렇죠. 헤이. 헤이. 그렇죠. 헤이. 그렇죠. 이것도 헤이고요. 이 헤이는 쓰는 게 이렇게 헤이고, 얘는 이렇게 헤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오케이. 얘는 Y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냐면 Y랑 I랑 비슷하다 그랬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오케이.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I, E, O. I는 뭐? I, E, O. Y는 뭐? I, E. 짤마.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선생님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뭔데? S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 됐다 했어? Yes 된다 했죠? 이렇게 하면 O, O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 돼요? 요요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Hey. Hey.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 떨어진다 떨어진다 진호야. 저요? 떨어뜨린다 너. 그렇지. 왜 혹시 채빈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팍스잖아. 팍스. 이건 뭔지 알아? 소리 높여도 안 돼? 자, 재빈아, FOX가 FOX야. 그럼 VOX는 뭐냐? VOX는 FOX. 그렇지, FOX. 근데 왜 준호가 말해? FOX하고 FOX잖아. FOX, FOX. 오케이. 자, FOX가 왜 박스 되냐? F가 푸 됐고, O가 오오 아어 중에 아 됐고, 그럼 X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오케이. X가 크스 되고 있지. 자,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또 정리한다.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Z, Z. 크스, 지그지크스, 지그지크스.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지그지크스. 됐습니까? 공부하고 왔지? 복습하고 왔어? 하는 중이야. 복습 끝나면 책 가져가. X는 뭐라고요? 지그지크스. 그러면 여기서 X가 뭐 됐어? 크스 됐어. 그래서 박스야. 얘는 B가 V, O가 A, X가 크스. 합쳐서 박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네 시험지는 일부러 내가 쉽게 뽑아주고 있다 지금. 준호야. 안 돼요. 응,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날 것 같아? 맞던 책이 되는 거 보세요. 백스. 뭐라고요? 백스.
Thanks. 그래 맞다니까. Thanks. Thanks. 그다음 얘는 알 뭐가 될까요? 무슨 소리 날까요? 뭐가 길어?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만 읽어요. 맞든 틀리든 읽어. 뭐라고? 그래. 그래서 B는 뭐? B. L은 어. E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N은 N. D는 D는 D 합치니까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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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큰 소리로. Blend. 빠르게 blend가 아니고 빠르게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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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채빈아, 정답이 없어. 사실은 이게 영국식 발음이란 것도 있고 호주식 발음도 있고 미국식 발음도 있고 필리핀식 발음도 있어. 워낙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또 여기는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미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배워. 그래도 알아는 들어.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야 사실. 하지만 최소한 읽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하게. 그래서 그냥 합쳐서 뭐 뭔 소리야. 네가 네 발음에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이걸. 얘들이 모여서 뭔 소리 맞든 틀리든 읽어.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unday? 오케이. 좋았어. 네가 얘기한 건 이거야. SH가 뭐 된다? SH는 쉬지만 얘는 SH가 아니고 SK지. 어? 그래서 D는 D는 이제 네가 얘기한 소리를 알려줘. D는 D, E는 중에서 대표 소리 E, S는 K는 아니 쓰면 돼. 쓰면 돼 쓰면 돼. 어, 합치니까 Desk. 그러니까 네가 SH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맞출 수 있었겠지. Desk. 책상이 책상. 어? 어? 뭐래? Desk.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초등학교 아 6학년들은 선생님이 오늘 올린 문장 카드 있죠? 그거 잠깐 공부하고 계세요. 지민이 올 어? 그렇지. Kept. 맞다고. Kept. Kept. 됐습니까? Kept. 자, 얘는 뭐가 될까? Sound break.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얘가 대표 소리를 내거든? 대표 소리는 힘센 소리지.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다른 소리에는 힘이 빠진 소리가 날 수,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힘 빠진 소리를 내겠지? 됐어? 힌트 줬어. 다 약한 소리. 여기 얘는 센 소리잖아. 그럼 나머지 소리는 힘이 빠진다고.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다 힘 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게 소리를 내.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힘이 덜 드는 소리가 돼. 새 털 좀 작게, 새 털 좀 작게. 미안해 선생님, 목통이 커가지고. 맞든 틀리든 이거. 푸트는 빠르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하나씩 보자. A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 뭔데? 근데 제일 힘 빠진 소리. 어, 얘 어 된 거. 어. 됐습니까? 그래? 그 다음, D는? 자, 이게 B로 보이십니까? 예. 이게 D죠. D는 D. 그렇지. 그 다음에 E는 대표 소리 E. 어대. P는 T는 합치면 뭐가 됐어요? Adapt.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시험 치고 패스하세요. 시험 치고.